어제 정부가 후베이성 출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 감염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의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고강도 대응을 전면 지지하고 국회가 총력을 다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과 종합 대책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 대응 국회 특위 설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가 최근 14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와 중국 위험 지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실합니다.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나라 전체가 온통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공수처에 한눈 팔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과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15명으로 늘었고 3차 감염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허둥지둥 뒷북 대응이나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매일 3만 명가량 한국을 찾는 상황에서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중국 눈치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입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중남미 국가 등 세계 각국 정부가 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한심한 조치만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자는 국민청원 서명 숫자가 6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정부는 우한 폐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늘 당장 취하기 바랍니다.